어릴 때야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방에 수많은 곤충들이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메뚜기나 나방, 바퀴벌레 정도는 매우 익숙한 곤충들이자 해충일 것 같은데요. 세대가 변하면서 이런 곤충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시골이나 한적한 곳으로 가야만 그나마 이것들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오는 공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브라질을 뒤덮고 있는 악몽과도 같은, 아니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감사할 만큼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에는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우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곳은 곤충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서식지이며 이곳을 통해 수천 수만 종류의 곤충들이 서식하며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브라질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전갈입니다. 정확히는 노랑 전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크기는 매우 작지만 엄청나게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노랑 전갈은 아마존을 비롯하여 정글에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해 나갔었죠. 보이는 것들은 눈에 띄는 대로 벌목해가며 숲을 파괴해 나가고 정글을 없애버리니 이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서식지를 도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사실 노랑 전갈의 독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에 치사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사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맹독 전갈의 숫자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1년 동안 이들에게 쏘이는 사람들의 숫자만도 10만 명 정도가 되니 실로 공포를 자아내기 충분한데요. 이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의 환경이 전갈들에게는 최상의 주거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브라질 빈민가의 집들 사이사이에는 어둡고 좁은 틈새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은 전갈에게 치면 5성급 호텔 스위트룸과 맞먹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인간들의 거처에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바퀴벌레들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었는데 전갈들에게는 이것이 스위트룸에 더해 최상급 뷔페를 조식부터 디너까지 매일매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되었던 셈인 거죠. 그렇게 먹고 살기 편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남편과 부인들이 다시금 애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한 번에 새끼를 30마리씩, 그것도 1년에 몇십 번씩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브라질 사람들도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는데요. 헬기까지 동원해가며 살충제로 전갈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것을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전갈은 모기나 나방처럼 그렇게 쉽게 죽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전갈의 경우 단단한 껍질로 몸을 뒤덮고 있고 독충답게 독에 대한 내성도 강해서 살충제로는 큰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먹히지 않자 인력들을 투입해 이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전갈의 번식력이 오히려 잡히는 숫자를 뛰어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브라질은 전갈에게 거의 잠식당하다시피 되어 이들의 공격을 무력하게 받아내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늠름한 자태가 보이십니까? 닭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칠면조 같기도 하고 암튼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자랑하는 요 녀석의 이름은 앙골라 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종 닭밖에 볼 수 없지만 브라질에 가면 이러한 닭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정도로 흔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들은 원래 모이를 먹는데 이 앙골라 닭은 전갈을 주식으로 삼을 만큼 전갈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치킨은 진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치킨에 열광하듯 이 앙골라 닭들에게는 전갈이 바로 치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 전갈이 보이는 족족 이들은 앙골라 닭들의 노랑 전갈이 아닌 노랑 치킨이 되어 디너쇼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노랑 전갈을 잡아먹어도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두 번째 구세주가 노랑 두꺼비입니다.
이들도 사실 인간들에게 파괴된 정글과 밀림이 자신들의 주 서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크기도 큰데다 개체수도 전갈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 그 수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푸드파이터의 본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엄청난 식탐을 앞세워 순식간에 노랑 전갈들을 먹어치웠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갈의 독에 면역체계도 가지고 있어 100마리를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이죠. 결국 인간들에 의해 멸종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던 노랑 두꺼비들은 이제 다시 인간들의 손에 의해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참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호기롭게 한국 정복하러 왔다가 대참사를 겪은 해충과 각종 동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필 골라도 한국을 골라서 한국인들과 한국의 포식자들에게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정리당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뉴트리아가 있겠네요. 이들도 1980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후 몰래 힘을 키우다가 갑작스럽게 개체수를 불려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국가에서 뉴트리아 한 마리당 3만원이라는 현상금이 붙자마자 바로 멸종위기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어서 황소개구리를 빼놓으면 섭섭한데요. 이들도 195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도입됐는데 뉴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개체를 불려가기 시작하면서 한때 국내의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한국의 수호자이자 포식자들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물치와 메기가 힘을 합쳐서 황소개구리를 간식으로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기존편화 싶었는데 짧은 전성기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2006년에는 천안에서 개체수가 급증한 중국에서 날아들어온 꽃매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처럼 한국을 만만하게 봤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초딩들에게 꽃매미 몰살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곤충 채집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한국 토종곤충인 꽃매미 벼룩 존벌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면서 이들 유충들의 먹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한국을 만만히 봤다가 큰 코 제대로 다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언론에도 이슈가 됐었던 매미나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들은 엄청난 식성을 바탕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이들의 유충이나 성충이 유해한 가루를 뿌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죠. 매미나방에게 피해를 입은 단양군의 한 마을 이장님은 아침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매미나방을 전멸시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장님은 비치로 해충들을 유인해서 한 번에 잡아버리는 포충기를 이용하여 매미나방 수억 마리를 일망타진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재해가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종류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략자들에게도 조금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침략의 행선지로 한국은 피해야 할 것 같네요. 브라질이 이지모드라면 한국은 들어오자마자 전멸을 맛볼 수도 있는 하드코어 모드의 국가일 테니 말입니다. 저희 진포터 채널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제 입고 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진삼인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실제 이 제품을 드시고 극찬을 남겨주신 500여 개의 리뷰를 보시고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매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의 호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기에 백진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5천여 개가 넘는 리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그 흔한 TV 광고 하나 없이도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드시고 마음에 드셔서 또 다시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수량이 부족하여 자주 프로모션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설날과 추석 등 큰 명절을 앞둔 시점에야 소량을 입고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진삼 참기력은 기존의 홍삼 제품들과는 성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150년 이상 된
약 3억 원에 가까운 산삼의 DNA를 특허받은 배양 기술로 99%까지 일치시켜 그야말로 산삼 그 자체를 먹는 것과 같은 효능을 담아낸 제품이죠. 특히 자사의 일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무려 335배나 많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니 효능감이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팀 또한 백진삼을 알게 된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매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필수템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만약 해당 제품을 드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어 불만족하실 경우 이를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인 것 또한 이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제품이라 사실 소개해드리면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올매진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에 한정된 수량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채널을 믿고 구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판매하는 기간 동안은 모든 판매 채널을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프로모션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주변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일 많으셨죠? 그럴 때 이 백진삼 삼기력은 어떠실까요?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실 겁니다.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곳, 끝없는 모래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 바로 중동의 사막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 사막은 아랍에미리트의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곳은 풀 하나 자라기 힘든 불모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 국토의 80%가 이런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 평균 강수량도 42mm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기온이 최고 48도까지 치솟기도 하며 평균 35도의 기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재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만큼 그야말로 어떠한 생명도 허락하지 않은 가혹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이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10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2층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에미리트의 시민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 정도로 눈길을 끌지 않는 그러한 물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안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모두가 초록의 채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생명들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스마트 팜이라고 불리우는 플랜티 큐브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플랜티 큐브가 바로 한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 투박한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최신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고의 ICT 기술을 접목한 이 스마트 팜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쿨링 패드와 쿨링 팬 기술로 타는 듯한 열기의 사막에서도 외부의 기온을 완벽하게 차단해 내부의 온도를 약 27도로 일정하게 맞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항시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어 남은 물들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물 또한 약 70%까지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이런 한국의 플랜티 큐브는 국내의 팜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엔싱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컨테이너 안에 한국의 농업 환경을 그대로 이식한 농장을 만들어 이를 불모지의 땅으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엔싱이 만든 이 플랜티 큐브는 컨테이너 하나의 크기가 약 40피트 규모로 그 안은 입구동, 육묘동, 재배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온도, 습도, 방역 등의 재배 환경의 차이를 두어 매우 안정적으로 이를 컨트롤하면서 고품질의 신선한 채소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랜티 큐브가 이곳에 담아낸 첫 작물은 바로 로메인 상추였습니다.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소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이런 채소들인데요. 실제로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고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해 수입되어 오는 채소나 농산품들이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수영하고 모래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거리 분야에 대해 이렇게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른바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도 하는 중인데요. 물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지수에서 아랍에미리트는 113개 국가 중 31위를 차지해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으나 최근 세계를 강타한 C19 때문에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해진 상태에서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들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을 매우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에 들어온 한국의 컨테이너 10개 동은 그야말로 그들 나라에 있어 최고의 만족도를 이끌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정부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까지 정하고 일부 농산업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100%까지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절박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준 곳이 바로 한국이고 그 한국 안에서도 작은 스타트 기업이었습니다. 엔싱의 김혜연 대표는 IT 전공자로 단순하게 보면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스마트팜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신 기술들로 도배된 작물 재배 시스템 구현에 있어 그의 이러한 전공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운영하는 농자재 회사에서 잠깐 일하게 된 경험을 가진 그는 이때 자신의 전공인 IT와 농업을 결합하게 되면 상상만 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3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앱을 통한 원격 화분 물주기 시스템은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글로벌 K 스타트업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팜이 되는 토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받은 상금을 종잣돈 삼아 현재의 엔싱을 창업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연간 12회의 재배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동하는 기적의 땅 스마트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년에 2모작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려 12모작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땅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보다 무려 100배의 생산성을 가지기도 한 이 스마트팜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국내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계절을 활용해 충분한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던 나라에서 굳이 돈을 써가며 스마트팜을 이용한 재배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만 꾸었었던 일들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싱의 이 모듈형 스마트팜은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 시티 부분 최고 혁신상을 받는 이변을 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변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그 수상이 가져오는 의외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농업 관련 기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CES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2035년까지 화성에 우주 농장을 건설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대답인데요. 현재로서는 너무나 허황된 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가 사막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바로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황된 꿈은 이제 실체가 되었고 이제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한국의 작은 농장이 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개봉했던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화성 탐사 중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 폭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주인공은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며 자체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감자 재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불모지에서 이뤄낸 감자 한 알이기에 이 장면은 모두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게 됩니다.